포항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난 6일 포항의료원을 찾아갔습니다. 예, 찾아가는 음악회는 포항시립교향악단, 시립합창단, 시립연극단이 포항시 지역을 돌면서 공연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외에도 정기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,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공연은 계속되고요. 이날 공연은 포항시립교향악단의 현악 4중주를 시작으로 테너 김용훈의 독창 등이 이어졌습니다. 신년을 맞아가지고 정말 환우들에게 뭐 좋은 일을 해줄 게 없는가 생각한 끝에 우리 포항시립합창단이 너무나 참 좋은 것에서 오셨습니다. 환자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들이어서 신년에 잘 맞았고 앞으로 더 자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포항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위해 지난 1939년 세워진 공공의료기관입니다. 인터넷 경보일보 김광수입니다.